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볼 건데 트럼프가 현재 결과에 불복하고 있죠. 아직 트럼프가 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트럼프가 패배한 이유를 알아본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어요. 부정선거냐 아니냐는 시간에 밝혀줄 일이고 저는 트럼프가 졌다면 왜 졌는지에 대해서 현장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인들의 과반수가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면 그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를 다 말하자면 이 채널이 지식 한 입이 아니라 과식이나 폭식 한상 차림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 중에 제일 센 걸로 딱 하나만 뽑았습니다. 여러분, 국민들한테 제일 민감한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정치하는 양반들한테 제일로 바라는 게 뭘까? 경제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게 해주는 거. 트럼프가 그거를 잘 못했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경제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경제 얘기하니까 뒤로 가기 버튼이 근질근질하시죠? 이거 영상 진짜 완전 쉽게 만들었거든요. 눈 딱 감고 한 입만 합시다. 제가 이렇게 구걸합니다. 보통 미쿡을 세계 경찰이라 그러죠. 미군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 싸돌아다니면서 남의 나라 국정의 사사건건이 참견지라고 국제기구에선 완장질까지 척척 잘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고작 대장놀이나 떨어보겠다고 자국에서 걷은 세금을 남의 나라에 들이부었을까요?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뭘 얻을까요? 예름이에요. 석유.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로 애정하는 거. 관련해서 고든 램지가 남긴 어록이 있어요. 이 요리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미국이 이 접시를 침공하겠다. 예로부터 미국은 산유국이 많은 중동 지역에 아주 지독한 집착을 보여 왔습니다. 석유는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에요. 우리가 사고 파는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할 때 석유가 안 들어가는 걸 찾는 게 힘든 수준입니다. 플라스틱부터 비닐까지 싹 다 석유로 만들고 이거를 운반하는 차량, 선박, 비행기까지 다 기름을 먹어요. 전 세계 경제가 석유로 시작해서 석유로 끝납니다. 경제에서 기름을 빼면은 얘기가 안 돼요. 이는 즉 땅이 기름진 나라들, 즉 산유국들이 힘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특히 중동 지역이 담합을 해서 석유의 공급량을 줄이면 석유의 가치, 즉 유가가 상승합니다. 산유국들이 유가로 장난들 치면서 세계 경제를 쪼물딱거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석유가 없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리스크예요. 근데 원래 이 리스크라는 게 통제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을 관리하겠다고 나서게 된 거죠. 근데 님들 같으면 미국이 뭐라 한다고 말 듣겠어요? 말 안 듣지. 아, 지가 뭔데 참견이야. 미국 입장에서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력을 써야 됩니다. 남의 나라 여기저기에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동맹국이라서 이라크 파병 나갔었죠. 근데 따지고 보면 미국이 침략한 거거든. 이게 당연히 반대 여론도 많았어요. 무슨 권리로 미국이 나서냐 이거지. 명분이 없다 이거예요. 명분이. 그래서 미국이 명분을 만듭니다. 뭐냐? 세계경찰 완장을 찬 거죠. 석유를 관리하는 세계경찰 미국. 이게 현대세계 질서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질서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유명한 셰일가스가 등장했거든. 셰일가스는 이쁘게 모여있는 기존 석유에 비하면 넓은 지역에 퍼져있어서 추출비용이 비쌌어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비가 떨어지니까 기존 석유의 입지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셰일가스라는 대체재가 생겼으니까. 산유국들이 꼴리는 대로 장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석유를 볼모로 잡아 협박하고 가격 올린다고 담합하고 그러는 게 옛날처럼 잘 통하지가 않게 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남의 기름을 탐내고 중동을 관리할 필요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의 쐐기를 박은 게 2017년에 대통령이 되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셰일가스가 나라를 먹여 살릴 거라고 믿었어요. 셰일가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기존 석유에서도 중동 지역에서도 손을 뗍니다. 자연스럽게 세계 경찰놀이도 필요가 없어진 거지. 국제기구에서도 하나씩 탈퇴하고 나갔어요. 야리꾸리했던 동맹이랑은 이제 남남이 됐고 내가 할 길 나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자국 우선주의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지. 결국 셰일가스 덕에 미국은 전 세계 석유 생산량 1등 자리까지 먹습니다. 이 기름 팔아본 돈으로 뭘 하셨냐면 세금을 줄였어요. 특히 법인세. 미국에서 사업하기가 좋아진 거지. 해외로 탈주했던 기업들이 돌아오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를 늘려서 내수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셰일로 시작해서 셰일로 끝나는 정책. 이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 일이 다 계획대로 되나? 트럼프의 이론은 복병을 만났어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기어나오지를 못하고 뭘 사먹거나 싸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크게 줄었어요. 뭐가 안 팔리니까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합니다. 당연히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할 때 필요한 석유의 쓸모도 바닥을 치게 됐죠. 기름값이 똥값이 됩니다. 액체니까 쉐어값인가?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어요. 기름을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쥐어주면서 팔아야 됐다고. 기름 팔아 버는 돈보다 그거 창고에 보관하는 임대료, 관리하는 인건비, 유통하는 운반비가 더 나갔어요. 여기서 선물 개념도 좀 중요한데 복잡하니까 패스. 트럼프 경제의 핵심은 셰일가스였어요. 석유에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석유가 쓰레기가 됐다? 계획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죠. 사실 코로나19만 없었어도 소스원 정책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지지율이 운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떠오르는 산업인 친환경, 신에너지가 아니라 사양산업인 화석연료에 의존했다는 게 리스크고 패착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들조차도 있는 석유 모조리 다 꺼내서 헐값으로 서둘러 팔아먹는 추세거든요. 사양산업이라는 걸 일찌감치 눈치 까고 기름 처분한 돈으로 다른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요. 특히 친환경, 신에너지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트럼프는 이악물고 무시했어요. 보통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 환경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반대로 전통에너지인 석유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때문에 트럼프는 악을 쓰면서 환경 문제 그거다 날조라고 빡빡 우겼습니다. 석유와 셰일가스의 가치를
지켜야 되니까. 그 와중에 중국은 친환경 쪽 산업을 싹 다 선점했고요. 앞으로 수십 년을 먹여 살릴 친환경 에너지는 중국에 뺏기고 사양 산업에 몰빵했다가 폭망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이렇게 실패를 맞은 거죠. 자, 바이든은 트럼프랑 반대로 가겠죠. 거듭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언급하고 관련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걸어왔습니다. 중국산 친환경 제품에 관세 폭탄도 매길 거예요. 비리비리한 자국 친환경 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중국한테 선전당해가지고 가격으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경쟁력이 떨어지거든. 더 이상 셰일가스에 올인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체재인 원유도 가격이 살짝 오를 거라고 관측되고요. 중동지역의 업계에도 다시 힘이 좀 들어갈 수 있고 미국은 세계경찰 역할로 돌아갈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